안녕하세요. 고수의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휴장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힘겨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지수가 4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다가 상승폭을 다시 줄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다시 파란불을 켰습니다. 현재 0.07% 약보합권에서 이제는 2,900선 저항을 받으면서 2,887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960선 0.3%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이 시작되는 가운데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 동반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 창투사, 로봇, PCB 같은 휴대폰 부품주들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오픈 채팅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메신저를 설치하셔야만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먼저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오늘도 문자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전화 상담은 전화번호 02-3772-9444번으로 걸어주시고 1번 누르시면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또 혹시나 앞서 소개해드린 오픈 채팅 참여 방법 잘 모르겠다, 메신저 설치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다양하고 푸짐한 선물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수의 픽 퀴즈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에게는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정답을 모르시더라도 문자로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세 분에게는 치킨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치킨과 커피 선물 당첨자 세 분은 방송 마지막에 공개해드리니까요. 오늘도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시장 분석하는 적중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은 좀 반등하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국내 증시만 너무 좀 약한 흐름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 그대로 짱 하락이 멈춘 정도로만 좀 나타났고요. 뭐 네. 반등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러울 정도로밖에 좀 안 나타나고 좀 있습니다. 일단 뭐 미국 증시 쉬었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고 뭐 다른 이슈가 있었냐라고 보면은 뭐 유럽에서도 뭐 중국에서도 뭐 중국의 뭐 지표가 조금 예상보다 안 나온 게 있고 잘 나온 게 있고 뭐 있지만은 사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 내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뉴스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오늘부터 청약에 들어가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여파를 이제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계속 받았습니다. 계속 받아가지고요. 뭐 돈이 좀 빠져나간다, 좀 종목의 매도세가 좀 나온다, 이런 것들이 확실히 체감이 될 정도로 최근에 우리 증시가 안 좋았죠. 뭐 셀트리온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은 뭐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향이 좀 뭐 절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뭐 저희가 관심 갖고 볼 수밖에 없었고. 뭐 여기서 우려했던 게 다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기 위해서 뭐 다른 종목들을 매도해서 돈을 마련한다라는 게 사실 가장 좀 우려가 됐던 것들인데 사실 절정은 넘겼다고 봐야겠죠.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출금하려고 하면은 2거래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내일 청약하려면은 최소한 어제까지는 팔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LG에너지 솔루션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팔 만한 돈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완전히 나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기관의 수요 예측도 사실 이제 다 끝난 거고 이제 앞으로 남은 일이 이제 몇 개 안 남았기 때문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여파는 이제 거의 다 끝났다라고 절정은 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증거가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종목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나라 M&D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이 뭐 LG 에너지 솔루션 때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오늘 좀 크게 좀 조정이 좀 받고 있어요. 가지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영향도 어떻게 보면 다른 주가를 통해 좀 반영을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남은 일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공모 기준으로 70조로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현재 기관에서는 100조에서 110조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가 나오는 만큼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2월 설 지나자마자 이 패시브 펀드에 들어가기 위한 이제 자금들이 이제 빠져나갔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갈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흐름 그 다음에 코스피 200 특례 편입, 그 다음에 MSCI 특례 편입, 여러 가지 패시브 펀드 특례 편입이 되면은, 물론 에너지 솔루션에 돈이 모이겠지만은, 돈은 사실 무한적으로 복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빠져서 갈 겁니다. 근데 이런 영향은 아무래도 좀 대형주에 조금 더 민감할 겁니다, 이제는. 청약하기 위해서는 뭐 개별주를 매도할 수 있지만은, 패시브 펀드는 다른 패시브 펀드 자금을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는 사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받은 영향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대형주들에서 지금 좀 영향이 좀 있는데 오늘 반대로도 삼성 SDI 이런 것들은 또 그래도 삼성 SDI나 뭐 SK 이노베이션 이제 같은 2차 전지 업종들은 그래도 영향을 좀 받고 좋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다른 대형주들은 좀 매물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LG 에너지 솔루션 다들 뭐 청약하기 오늘 내일 좀 많이 하실 텐데 뭐 해번 하면은 뭐 한두 주에서 이제 보통 이제 균등 배분이 좀 나오겠지만은 이게 또 다음 주에 좀 나오면은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코멘트를 드리겠지만 지금 당장 뭐 기관에서 뭐 100조, 110조다라고 하면은 현재 공모가격은 70조에서 50% 수익률을 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일단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큰 고비를 넘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도 국내 증시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이후에 수급 흐름을 주목해 보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자, 이제 오늘 또 청약 1인차인 만큼 절정은 지났다라는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또 기관 같은 경우에도 양시장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청약이 끝난 다음에는 좀 개별주들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이영 전문가님의 한마디도 들어볼까요? 오늘 이제 뉴스 중에서 조금 이제 의미 있는 뉴스라든지 좀 신경 써봐야 될 관심 있을 만한 뉴스가 신라젠 이제 그 거래 재개 여부가 오늘 좀 결정이 될 겁니다. 최근에 시장이 LG 에너지 솔루션 그 상장으로 인해서 그 이슈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다 쏠려가는 이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신라젠도 지금 뉴스가 나온 것도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고, 지금 주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고민들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출시서 빨리 이제 상장이 돼가지고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될 문제니까요. 한편으로는 만약에 상장이 안 되고 상폐가 됐을 때 시장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올 건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서 뭐 상폐가 된다고 해서 시장에 뭐 제약바이오가 좀 더 빠질 것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신라젠을 한번 복귀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옛날 사실 신라젠 이제 팩사백 관련된 이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이제 워낙에 이제 신라젠 주주들도 강성 주주들이거든요. 뭐 HF이나 신풍제약이나 대표적인 강성 주주들이 있는 이제 그 주식들이 있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그 폐지가 된다 해도 이미 종목들이 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뭐 추가 악재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이제 거래 재개가 된다면은 또 좋은 이제 실적 나오는 제약바이오주들 주들 중심으로 조금 이제 소유서 온기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신라젠 상폐 여부 좀 확인하시면서 거래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신라젠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이 되는 날인데 만약에 거래가 재개가 되면 제약바이오주 쪽으로도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또 조언 드렸으니까요. 역시 오늘 결과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의 시장 적중 한마디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전화 상담은 02-3772-9444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두 분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누면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도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이 오픈 채팅방도 많이 참여하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잘 확인해 주시고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오전장 시장 분석 들어봤고요. 이어서 적중 골수의 픽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골수의 픽 수익률 리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점검해볼 종목은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자, 오늘 좀 이슈가 나왔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회사가 또 배터리 양극재를 개발했다라는 좀 호재가 나오면서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좀 어떻게 볼까요? 뭐 그때 조금 정리를 했으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이 종목을 저희가 11월 26일 날 말씀드렸고 그 당시 매수가가 5,610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가 대비해서 고가 이제 6,750원까지 갔다 왔는데 오늘 약간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잠 후반까지 보고 만약 양봉을 돌려내거나 밑에 꼬리가 좀 나온 상황에서 마감이 되게 된다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 여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재 이미 뉴스가 나와 변동성이 터진 구간에서 지금 진입하기에는 좀 늦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미리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수익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향후 흐름을 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이나 모레까지 좀 가져가 보시고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들어갈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뉴스가 나왔을 때는 사실 이제 어느 타점에 매도를 할까를 고민을 해야 되지 매수를 할까를 고민할 때는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은 호재성 이슈가 나온 만큼 하루 이틀 정도만 더 지켜보시면서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리뷰도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또 오늘자 골수의 픽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다양한 골수의 픽 종목들 선정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골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골수의 픽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도 총 7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과연 오늘의 퀴즈는 어떤 종목일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좀 깁니다. 에로 시작하고요. 총 8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어떤 힌트들이 있을지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오늘 코스닥 종목이고요. 창업, 바이오, 공모주 네 가지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자, 키워드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종목을 네. 좀 이름이 길잖아요. 네. 근데 한지 이렇게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요. 이게 아까 DSC 인베스트먼트 11월 26일 날 저희가 했다 그랬는데 네. 이 종목이 11월 29일 날 한 번 언급을 드렸었어요. 힌트 그림 힌트 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림 힌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름도 비슷해요. 그 종목이랑 아주 이름 비슷하고 하는 업종도 같기 때문에 아까 네. DSC 인베스트먼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종목은 이제 5천 원 지금 초반대 코스닥 시장에 좀 상장이 좀 되어 있고. 뭐 아무래도 이제 창투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제 어디에 좀 투자를 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 포트폴리오를 좀 확인을 해보면은 네. 이제 그 나름의 좀 그림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좀 지분이 들어가 있는데 보면은 집꾸미기라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제 거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내차 팔 땐 헤이딜러라고 해서 요즘 광고도 많이 나오는데 네. 이제 헤이딜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숨고 로우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중개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이제 보통 아니 요즘에 MZ 세대를 겨냥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에 많이 좀 투자를 좀 해 있습니다. 네네. 뭐 예전에 이제 토스나 이제 이런 것들이 한참 성공하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투자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집꾸미기, 헤이딜러, 숨고 요즘 되게 많이 쓰는 이제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집꾸미기는 사실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이
외출이 어려웠을 때 뭐 집 인테리어나 이제 이런 데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좀 요즘에 중고차 가격도 되게 높아졌을 때 이제 그 중고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때 헤이딜러도 인기가 많았고 또 숭고도 여러 가지 프리랜서들을 위해서 프리랜서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많이 투자를 했고 요즘에 이제 공모주 관련돼서도 얘기 많이 나오고 또 프리 IPO라고 해가지고요. 사실 뭐 이제 상장을 좀 계획을 하고서는 미리 좀 공모 주식을 좀 매각을 좀 하는 이제 이런 그 단계들이 있는데 이런 데에서 수익성을 좀 많이 거두려고 하고요. 뭐 또 저런 회사들이 나중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수혜를 좀 받는 이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늘 DSC 인베스트먼트도 이제 2차전지 관련돼서 이제 투자한 회사가 좀 뉴스가 나와서 움직이는 것처럼 뭐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름 자체는 조금 좀 어렵지만 네. 그래도 좀 비슷한 종목이 방금 나왔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창투사 주인데 좀 어떤 기업들에 투자를 했나 보니까 또 최근에 많이 한 번씩 들어보고 또 광고도 많이 하는 그런 네. 플랫폼 회사들에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힌트를 좀 들어볼까요? 이제 전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데도 투자를 했고 네. 제약바이오 쪽에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약바이오 쪽을 사시기 아마 좀 심리적으로 불안하실 거예요. 실적이 네. 안 나온 종목들은 사실 뭐 급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최근에 메드팩토 같은 사태도 있었고 또 뭐 오늘 신라젠 이제 거래 재개 여부가 판단이 되는 어때지만 이제 신라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대감은 있지만 결과가 안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 이슈가 됐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들이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힘들 때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한 회사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특히 이제 메디톡스라든지 레오켐 바이오, 메디포스트, 에니젠, 기타 제약바이오 회사에 투자를 한 회사고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공모가 되고 상장되니까 한참 이제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지만 이런 이후에 이제 공모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거나 또 이제 조금 인기가 있을 때 직접 공모주에 투자하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에 투자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런 종목에 좀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는 측면에서 가져온 종목이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바이오 사업에 투자를 했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공모주에서도 대체 투자처로도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다양한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좀 이름이 좀 어려운데 좀 다른 힌트가 뭐가 없을까요? 글쎄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앞에 있는 이제 뒤에 앞에 네 글자 뒤에 네 글자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에 이제 그 네 글자는 네. 잘 보면 이제 그 숫자랑도 비슷합니다. 숫자. 그렇습니다. 영어로 이제, 써야 되죠. 근데. 그렇죠. 영어로 쓰는 숫자라고 비슷합니다. 이제 그래서 숫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아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참 좋은 숫자가 있고 안 좋은 숫자가 있는데 네. 조금 이제 안 좋은 계열의 숫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욕설로 들을 수도 있는 그 숫자를 이제 약간 비슷한 어휘로 바꿔주시면 앞에 이제 네 글자가 들어가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려워지죠. 네. 뒤에 네 글자는 아까 뭐 저희가 리뷰드렸던 종목하고 되게 유사하니까 충분히 네. 아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숫자 중에서도 뭐 이제 뭐 12도 있고 11도 있지만 우리가 네. 이 종목을 이 숫자를 이야기할 때는 꼭 이제 그런 격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좀 욕설로 들을 수도 있는 숫자라는 거 그걸 힌트를 영어로 좀 바꿔주시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름 말을 조심해서 네. 해야 되겠네요. 이름한테 열심히 노력해 주셨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80을 영어로 해주셔서 넣는 게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네. 똑같은 숫자를 보면서도 저는 80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똑같은 네, 숫자를 보면서도 17 뒤에 걸 생각하신 그 거고 뒤에 걸 생각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름 힌트 또 숫자를 영어로 바꿔서 넣어달라는 그런 힌트까지 드렸으니까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렇게 애로 시작하는 8가지 글자의 창투사주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정답 모르시더라도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나 사연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께도 또 다른 선물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적중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화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유니퀘스트 종목이요. 네, 유니퀘스트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670원이고 네. 비중은 28% 정도 돼요. 네, 1,670원에 비중 28%요. 네, 네. 오늘 12,350원입니다. 수익 중이신데요.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일단 주요 사업 앞으로의 좀 호조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하고 네. 또 뭐 자회사 상장 이슈, 뭐 그 이제 계열사에 관련된 뭐 지분이 증가에 대한 부분들, 네. 뭐 전반적인 부분과 뭐 기술적인 차트는 봐주실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자체 분석 그리고 또 가격 전략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공부 되게 많이 하신 네, 것 같습니다. 네, 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종목에 대해서 많이 좀 공부를 좀 해보신 것 같은데 네. 방금 말씀하신 저도 좀 급하게 좀 더 봤습니다. 뭐 계열사나 이제 자회사 이제 이슈 뭐 유명한 게 집 상장되어 있는 거는 뭐 나무가나 이제 드림텍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네. 상장이 안 된 게 이제 AI 매틱스라고 해서 자율주행 관련 네. 예, 회사 하나 있는데 일단 뭐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은 계속 가져가시는 게 일단 좋아요. 저는 계속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비중이 살짝 많아서 이걸 좀 줄여야 될까 제가 잠깐 고민을 좀 해봤는데 아직 안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유니퀘스트 하면은 지금 당장 반도체 유통 쪽 원래 회사의 본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기대될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붙여줘야지 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데 뭐 자율주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좋게 좀 보고요. 사실 이거는 선생님께서 이미 잘 아실 거다라고 생각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니퀘스트가 지금은 자율주행 관련돼서 좀 이슈를 좀 받고 있지만 저는 앞으로 뭐 메타버스나 이런 데에서도 조금 더 이슈가 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니퀘스트가 메타버스에서 이득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유니퀘스트가 그 반도체 유통을 하잖아요. 반도체 네네. 유통을 하는데 그 유통하는 비율을 보면은 메모리보다도 비메모리 쪽이에요. 맞아요. 비메모리면은 아무래도 많이 쓰는 게 뭐 CPU도 있겠지만은 그래픽 카드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그렇죠.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가 조금 더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비메모리 반도체가 수요가 조금 더 높아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계열사 중에 나무가가 있잖아요. 네. 나무가가 만드는 이제 반도체 중에 3D 센싱과 관련된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이 3D 센싱이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메타버스를 우리 눈으로 구현시켜 줄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 기술이 지금 왜 중요하냐면은 LG 이노텍이 요즘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LG 이노텍이 3D 센싱 반도체를 애플에 납품하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LG 이노텍이 그렇게 많이 올랐던 거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나무가도 거기에 대해서도 이슈를 좀 같이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뭐 유니퀘스트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계열사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본인도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을 하지만 자회사로 이제 나무가를 통해서도 메타버스를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드림텍은 뭐 지금 당장 뭐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매틱스에서 자율주행인데 이 자율주행도 지금 되게 중요한 게요. 그 지금 테슬라랑 엔비디아랑 경쟁이 붙었어요. 지금 자율주행을 누가 먼저 할 거냐 해서 자율주행에 관련 투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봐도 제가 선생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이니까 좋은 뉴스가 먼저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이게 좀 뭐 중립적인 입장에서 봐도 좋은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주가도 보면은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매수가도 괜찮으시고 뭐 지금 장이 안 좋은데도 계속 일자로 좀 못 올라가서 그렇지 지금 당장 좀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좋은 종목을 고르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일단 보유 의견 좀 드리고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 차트적인 부분도 본다라고 하면은 이 전고점 부근에서 일단 안 빠지고 있는 것 자체도 되게 좋은 점이에요. 원래는 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아, 이 정도가 좀 비싼 가격이구나 하고선 많이 매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안 파는 것도 일단 좋은 점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앞에 여기서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올라오게 되면은 확인해야 될게 어디까지 올라가냐가 아니고요.
그 거래량을 좀 보셔야 돼요. 이 앞에 2020년 뭐 12월 달이나 2021년 1월 달에 거래가 보면 한 500만 주에서 한 500만 주 내외로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다음에 올라올 때도 5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나와야지 빠르게 갈 수 있어요. 만약에 500만 주 이하로 거래가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올 경우에는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거래가 500만 주 이상 막 500, 600, 700만 주 나오면서 막 14,000원, 15,000원 가게 될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많이 안 팔면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면은 회사 지금 본업도 좋고 자회사도 좋고 계열사도 좋고 지금 주가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니까 보유 한번 해보시고 올라갈 때는 거래량을 참고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네. 악세권에 굉장히 오래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작년 5월부터 네. 계속해서 이제 분할 매수 형태로 네. 이 종목에 들어갔었는데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계속해서 하면서 좀 평균 단가를 떨어뜨렸거든요. 예. 여기서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지루한 횡보가 지속되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다른 예.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지 않을까에 대한 좀 생각이 있어서. 아, 그것도 비슷한 건데요. 아까 거래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량. 그 횡보할 때는 거래량 거의 없었는데 그나마 이제 2021년 12월 달부터는 거래가 조금씩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한 가능성은 지전보다 높아졌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난번과 다르게 전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 일단 이거는 선생님께서는 긍정적인 신호고 제가 봤을 때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계시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고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유 의견 드렸고요. 또 상승할 때 거래량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버키 스튜디오요. 네, 버키 스튜디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7,100원에 20%요. 네, 버킷 스튜디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네. 이거를 조금 추가로 더 사서 벗겨도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들고 가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 네, 네네.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냥 가져갈지 아니면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버킷 네네. 스튜디오 걱정이 되게 많이 크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그 시청자님께서 지금 물어보신 게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그냥 들고 가야 될지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그 시청자님은 손절은 생각은 안 하시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죠. 네네. 손실이 많이 났으니까, 그죠? 예, 일단은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개봉된 이제 고요의 바다라는 것과 관련 중으로 엮여 있습니다. 고요의 바다 이제 제작사인 아티스트 컴퍼니의 지분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특히 메타버스나 이런 쪽으로도 지금 이제 유망한 종목인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매수가가 너무 높게 사셨어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러니까 종목 자체는 일단 메타버스나 NFT 관련해서 앞으로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 7,100원이면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방송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차트상 쌍봉을 찍은 종목은 매도를 해야 될 때지 매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가신 구간이 매도를 해야 될 쌍봉 구간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라고 판단이 돼요. 다만 이 종목이, 현재 구간에서 한 4,000원 정도에서 3,900원대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단기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왜냐하면 메타버스나 NFT 섹터 자체가 아직도 모멘텀이 남아있고 앞으로도 좀 갈 구간들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4,000원대가 깨지지 않는다면 보유 가능하고 충분히 한번 정도 반등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물타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물타기를 한다는 얘기는 손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물타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물을 타다 보면은 이제 손해 액이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지켜줘야 될 자리 못 지켜줄 경우에 그때는 종목에 계속 끌려갈 수도 있거든요. 사실 지금도 끌려가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4,000원대가 안 깨지면 한 반등 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보유하시고 반등 줬을 때 한 6,000원 되면은 손실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비중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추가 매수 없이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한 6천 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조금씩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분과 전화 상담 모두 진행을 해봤고요. 이어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의 퀴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A로 시작하는 총 8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첫 번째 힌트는 코스닥 5천원대의 벤처 투자 기업이고요. 집꾸미기나 헤이 딜러 같은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점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힌트는 메디톡스나 레고캠 바이오 같은 바이오에도 투자를 했고요. 공모주 대체 투자처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자, A로 시작하는 총 8가지 글자의 창투사 종목입니다.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또 종목이 너무 기니까 또 정답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나 여러분들의 사연들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도 문자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 상담은 02-3772-9444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1시간만으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메신저를 설치하셔야만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설치를 먼저 해주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 상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 0122번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락앤락, 현재 저점 구간이라 생각이 들어서 매수 고려 중인데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락앤락 최근에 뭐 수출 잘 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저가 매수 좀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어요. 네.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최근의 흐름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아까 유니퀘스트 상담할 때도 거래량을 이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주식이라는 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보고요. 뭐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다라고 해서 재무표 재무제표 꺼내가지고 이렇게 읽는 게 기본적 분석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회사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게 기본적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락앤라 수출 잘 된다 일단 기본적인 뭐 내용은 있습니다. 내용은 있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와서 차트에 그냥 막 여러 가지 줄거가지고 복잡하게 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가격 그다음에 거래량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확인해서. 투자 판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락앤락 아까 말씀드렸죠. 수출 잘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 다음에 차트로 넘어와서 확인해야 될 거는 가격이랑 거래량이에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매수를 좀 해볼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데 우려해야 될 건 거래량입니다. 예, 앞서서 최근에 이게 11월 달이거든요.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이 파란색 은봉이 11월에 나온 건데 11월 달에 저렇게 강한 음봉이 나온 거래가 300만 주, 그러니까 락앤락 자체가 원래 거래가 많지 않은 종목에 비하면은 370만 주면은 거래가 되게 많이 나온 거거든요. 저때 거래가 막 많이 나오면서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그 뒤에는 주가가 올라와도 그 이상 올라가를 소화하기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요. 370만 주 있으면 이 뒤로 370만 주가 다시 다 나와가지고 이 가격을 다 소화하기 전까지는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거래가만 나와봐야 10만 주, 5만 주이기 때문에 이 370만 주를 채우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거래일 기준으로는 한 두 달에서 세 달 이상의 시간 쪽은 필요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지만은 이 거래량 측면으로 봤을 때 다시 반등이 나와도 분명히 한계점이 가까이에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도 지금 12,000원밖에 못 잡는데 11,000원에서 위험부담 갖고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추후에 한 두 달 정도 뒤에 봐가지고 그때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는 정도로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일단은 한두 달 정도 더 지켜보자가 보시다가 좀 생각해보자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819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제철 매수가 56,300원에 비중 10%입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진단 부탁합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자, 철강주들이 다시 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42,30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 지금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자동차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없어도 못 판다는 얘기가 있죠. 이제 네. 수요를 지금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기가 재개됐을 때 조선주들도 최근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제 선박 수주들도 지금 많이 활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제철주들도 모멘텀이 있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많이 빠진 이유는 고점 대비해가지고 철강성이라든지 철강 코일 가격들이 좀 이제 빠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고점 대비는 좀 빠졌지만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전에 한 3만 7천 원 정도에서는 강한 지지 구간을 좀 형성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 한번 보이시면은 매수가가 안 좋아서 그렇지 지금 이제 아까 버킷 스튜디오도 그렇고 종목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매수가가 안 좋고 소위 말해서 슈팅이 많이 나온 자리에서 들어가셨습니다. 철강성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한때 이제 급등을 했던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조정을 주는 구간이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는 구간입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린 장기 2평대 가격대에서는 지금 지지를 해주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이 종목이 만약에 좀 시장이 좀 더 만약에 흔들린다고 한다면은 한 번 정도는 바닥을 다시 잡아주고 쌍바닥 정도를 만들고 나서 추세를 전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면은 지금 사지 마시고 4만 원 이하 가격까지 내려오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도 부담이 없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종목은 30% 비중이면 이 종목도 지금 이미 30% 사실 적은 비중은 아니세요. 근데 계속 손실이 나니까 평단을 줄이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개인 투자들이 투자하면서 마냥 가장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거죠. 빨리 손실률을 줄이고 싶다. 근데 중요한 건 손실금과 수익금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퍼센테이지보다 중요한 건 비중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 하시려면 4만 원 언더에서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있는 비중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롱텀으로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한 번 정도 큰 반등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가져가신 비중만 좀 길게 가져가 보시고요.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이하에서만 고려해 보자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286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송 잘 보고 도움받고 있습니다. 세방전지 매수가 9만 3천 원에 비중 35% 많이 내려서 앞으로 진단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거의 뭐 1년째 흐름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6만 8,4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배터리 사잖아요. 네. 배터리 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관련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이슈를 좀 많이 좀 눈여겨서 좀 봐야 되는데 종목 자체가 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방 전지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전기차랑 크게 관련이 없어요. 세방 전지는 그냥 일반적인 차에 들어가는 그 사각형 그 배터리 있잖아요. 우리가 그 겨울에 차 방전나무에 그 점프 뛰려고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는 본네트 열만 있는 네모난 그 배터리를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전기차랑은 그거랑 별로 관련이 없죠. 그러면 이제 왜 이제 2차 전지 관련 중이라고 하면은 자회사 때문에 그래요. 자회사의 세방 리튬 배터리라는 회사가 좀 있는데 이 회사가 뭐 삼성이라든지 볼보라든지 여러 군데 지금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단계이고요. 양산을 해가지고 납품을 해가지고 실적을 내는 단계까지는 내서 이제 뭐 주가에 반영되는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지 앞서서 뭐 세방전지가 2020년과 2021년 초반에 많이 올랐던 이유는 그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협력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 이런 구조를 저희가 언제 많이 봤냐면요. 그 삼원제 배터리 초창기 시즌 때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원래는 그냥 리튬 배터리 회사였는데 2017년, 2018년에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계 배터리를 진출할 거다라고 해서 많이 올랐다가 1년 동안 실적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1년 내내 내렸습니다. 근데 2020년, 2019년 후반, 2021년 때까지는 또 전기차 관련돼서 이제 실적을 뽑아내기 시작하니까 주가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세방전지도 앞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오려면 딱 하나예요. 실적에서 리튬 배터리 관련돼서 매출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지금 당장 어려울 것 같고요. 문제는 또 이게 또 자회사여가지고요. 누가 뉴스 안 내주면 또 쉽게 안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종목 자체에 지금은
이슈가 지금 당장 없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당장 뭔가를 기대하기에는 어렵고 또 자회사의 실적을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슈가 된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좀 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또 본다고 하면은 6만 원대까지는 좀 아직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뭐 계속 모멘텀 안 나오고 좀 지지부지 시간 끌리게 되면은 아, 지난번에 거래가 많이 나왔던 6만 원까지는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6만 원대부터는 좀 지지가 좀 강하니까 지금 확인해야 될 거, 지금 당장 반등이 언제 나올까를 좀 먼저 기다리면 좀 힘들 수 있고요. 차라리 아, 6만 원대까지는 그래 너가 빠질 수 있구나, 빠지면 좀 버티는지 그것만 좀 확인하자, 이런 마인드로 버티시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요. 지금 6만 원 기억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만 원 지지 여부 체크해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24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IA 매수가 1370원에 비중 15%, 진단 좀 부탁드려요. 기다리면 수익 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IA 월요일에도 지난주 금요일에도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6% 가까이 오르면서 1245원 기록하고 있는데 매수가까지 갈 수 있겠죠? 일단 차량용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뭐 워낙에 반도체 부족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네. 많이 이제 급등을 했다가 어떻게 보면 조정을 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최근 이제 거래량이 좀 실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일단 장기 이평대에서 저항을 좀 받고 있는데 오늘 어제 한번 이제 받고 밀린 다음에 오늘 지금 양봉이 실리고 있고 장 막판까지 거래량만 좀 실려 준다면 이 구간을 돌파해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흐름 내일 흐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안에 이 저항을 받고 있는 1250원에서 1300원 사이만 한번 뚫어낸다면은 충분히 매수가 이상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정리할 종목은 아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매수가 이상 돌파하게 된다면 충분히 그 다음 매물대가 한 1500원대까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 인근에서 조금 비중을 줄이시더라도 1500원까지 한번 끌고 가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충분히 회복 가능하고요. 1500원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는 전략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모든 상담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고스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퀴즈 L로 시작하는 8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창투사 종목이었고 투자한 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에이티넘 인베스트였습니다. 네, 에이티넘 이베스트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장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네. 지금 아까 오전에 잠깐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는 흐름이었는데 현재 코스피 다시 마이너스가 됐고 코스닥도 뭐 0.2% 정도 상승이니까 뭐 강박분도 수준입니다. 이제 지지시장도 어렵고 지금 보니까 아시아 시장도 괜찮고 한데 우리 시장이 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도 많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방이 잡혀있고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소위 말해서 살아있는 종목들은 지금 담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힘드시다고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내 종목이 하염없이 떨어지는 종목이면 어떻게 보면은 큰 손들이 없을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을 갖고 힘이 있는 종목들은 지금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시장입니다. ATM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지금 장기 이평대 인근에서 하방을 좀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목표가 7,000원 그리고 손절가 4,500원 잡고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에이티넘 인베스트였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도 함께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바로 이어서 또 저희 마음을 적중시킨 오늘의 문자를 또 확인해 볼 시간인데 참 희한한 게 어떤 날은 너무 재밌는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고르기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오늘은 오답도 너무 많이 오고 해서 오늘 정말 경쟁률이 낮아서 오늘 문자를 보냈더라면 정말 여러분들 좋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문자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또 바로 보여주시죠.
8701번님, AT넘 인베스트. 시장이 너무 힘들어요. 요즘 장사도 못하게 해서 집에 일찍 오는데 좋은 일이 없네요. 라면서 아, 정말 좀 안 좋으신 기분이실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이신 것 같죠? 그렇죠? 요즘 이제 그 시간 제한이 9시까지이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제가 한번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변에서 호프집 하는 친구들이나 이제 제가 다니던 단골 호프집도 지금 많이 망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갈 술집이 없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힘내라는 말도 사실 지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흘러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힘을 더 내라고 하기보다는 이 또한 흘러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네.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 그래도 힘 좀 내시고 또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좀 기분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그 이름 힌트를 AT를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SATENG라는 오답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죠. 그 와중에 AT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름 힌트를 조금 앞으로 다음엔 잘 줘주셨으면 안 될까요? 아, 그래서 이게 네. 합의되지 않은, 이렇게 네. 합의되지 않은 힌트를 갑자기 달라고 그러면은, 네. 어렵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네, 미리 저도... 좀 생각해 오시고. 네. 아, 지금 네. 바빠요. 알겠습니다. 해야 되고. 네, 자, 내일은 더 좋은 이름 힌트를 드리겠고요. 다음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네, 보여주시죠. 네, 3715번님, AT넘 인베스트입니다. 이데일리 방송, 특히 고수의 관심 종목을 즐겨보고 있습니다. MC분들이 제일 착해 보여요. 라는 또 칭찬 문자가 왔는데, 또 이렇게 착하다고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전문가님들. 이제 도원앵커님이 네. 착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 이 얘기신가요? 아니, 그렇게 해주시, 네. 네. 저희 도원앵커님은요, 네. 정말 착하시고, 또 이제, 순수하시고. 아, 너무 억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뭔지 뭐 집자는 찾아내고 있죠. 여러분들이 네. 항상 방송 보시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컨셉의 방송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건 여러분들 주식을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는 거거든요. 친절하게 여러분들 눈높이 맞춰 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알겠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 다 너무 착하신 분들이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 만들어 갈 테니까요. 계속해서 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1등 문자 뽑아 볼까요? 저는 첫 번째 문자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드십니다. 힘을 드리는 의미에서 첫 번째 문자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전문가님은요? 네, 뭐 착하다 그랬는데 죄송하지만 첫 번째로. 자, 그래도 뭐 네, 3715번님께 네. 또 커피 선물 드리고 또 8701번님께서 힘내시고 좀 조금 더 기분 좋아지시라고 치킨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킨과 커피는 좀 4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좀 천천히 여유 있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재미있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도 이렇게 선물과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양시장 좀 장중에 변동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0.18% 내림세 속에 2,884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상승폭을 키우다가 줄이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보합권 움직임 속에 960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외국인들의 방향성까지 크게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기관만 885억 원 지금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421억 원 소폭의 매도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주 위주로 팔고 있고 그 물량을 기관이 대형주 위주로 담고 있다라는 흐름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비슷한데요. 거래 대금이 많지 않은 상황 속에 외국인들이 IT 업종에서 수급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만 팔고 있는데 IT 지금 하드웨어 쪽에서는 사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팔고 있다라는 점들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MLCC 관련주부터 살펴보시죠. 현재 지금 업계 1위인 무라타가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가동되고 있는 라인이 중단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기 특히 오늘 5%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어제도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몽규 회장이 사퇴 소식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다시 6거래일째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11% 급락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